안 늦었죠? 산모님이 차 가지고 오실 겁니다. 신발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어머. 장순복 씨 상태 체크하는 거면 제가 가서 확인하고 알려드려도 되는데. 절도와 재심은 별개죠. 공판 정지됐어도 제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거 부장님께 각인시켜드리려고요. 오늘이라도 장순복 씨가 눈을 확 떠줬으면 좋겠네요. 참, 10년 전 오빠 사건과 장순복 사건에 딱 걸려있는 인물이 있어요. 김가영 아버지요? 아셨어요? 예, 김익철 씨. 그 두 사건의 키맨이긴 한데 한국이 없는 게 안타깝네요. 이 판사님, 사 판사님!